안녕하세요. 이번 교재는 2023 수능 대비 수능 기출 밥 먹듯이 매일매일 비문학 독서입니다. 더 커진 비중과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된 비문학 독서 영역에 맞춰 수능과 모의평가, 학력평가의 기출 문제를 지문 길이별로 수록하였고, 최신 비문학 유형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부터 2023 수능 대비 밥 비문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본문 소개에 앞서 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는 밥 시리즈의 특징인 노란색과 파란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서점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판은 우측 상단에 2023 수능 대비가 있어 바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밥 시리즈는 단계별 학습편과 지문 근거 해설편이 분권 형태로 되어 있어 학습 후 편리하게 풀이를 확인하고 2차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단계별 학습편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지를 넘기면 검토진 선생님과 학생 체험단의 한줄 의견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밥 비문학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 학습 제대로 활용법입니다. 자율학습을 위한 코너로 제시된 순서에 따라 밥 비문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교재 개발에 도움을 주신 많은 선생님들의 성함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재 개발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밥비 사용 설명서입니다. 밥 시리즈의 삼독 3회는 말 그대로 3번 읽고 3번 문제를 푸는 학습 방법으로 교재를 3번에 걸쳐 완벽하게 학습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지문의 내용과 문제 유형을 꼼꼼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자신이 어떤 문제에 취약한지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밥 시리즈의 삼독삼회 학습법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이 책의 차례입니다. 지문의 길이에 따라 1부 단 지문 독해, 2부 중 지문 독해, 3부 장 지문 독해로 구분하였고, 짧은 지문부터 긴 지문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하여 실력을 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각 지문은 인문, 사회, 경제, 과학, 기술로 구성하여 다양한 지식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이 책의 구성과 특징은 본문에서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밥비 학습 플랜입니다. 밥비에서는 중위권과 상위권 학생을 위한 학습 플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계획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습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권장 학습 플랜을 참고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 장은 여러분의 공부 습관을 다지는 수능 1등급을 위한 10가지 비문학 공부 습관과 선생님과 선배님이 들려주는 비문학 생생 공부법입니다. 현직 선생님들과 이미 시험을 치른 선배님들의 생생한 조언들을 참고해 보세요. 다음은 독해 스킬, 문제 해결법입니다. 본격적인 밥 비문학 학습 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실력 점검을 하고 기출 문제를 풀며 독해 스킬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이를 통해 문제 해결력과 독해에 필요한 독해 스킬 6가지를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일부, 단지문 독해입니다. 차례에서는 각 지문의 제재 번호와 지문 근거 해설편의 설명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짧은 단지문들과 문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이니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 때는 지문 옆에 제대로 독해법과 제대로 접근법은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모두 풀었으면 지문 상단 왼쪽에 권장 풀이 시간이 있습니다. 총 3분 30초 안에 지문 독해와 문제를 모두 풀어보셨나요? 수능에서는 각 지문에 대한 시간 배분 또한 매우 중요하니 지문 길이와 그에 맞는 시간을 할당해 풀어보는 훈련을 함께 진행해 주세요. 문제 하단에는 1차, 2차, 3차 채점표가 있습니다. 해당 칸의 결과를 표기했다면 이제 제대로 독해법을 활용할 시간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내용과 비교하며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문을 구조화하는 능력과 지문의 흐름 및 맥락을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문제 옆에 제대로 접근법에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해결 전략, 오답을 피하는 요령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문제의 사례와 유형을 함께 파악해 두는 훈련을 해보세요. 단지문과 문제를 풀면 어느새 중지문 영역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독해에 필요한 어휘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어휘력 다지기를 준비했습니다.
독해에 꼭 필요한 어휘를 점검하고 문제를 통해 익힌 다음 중지문 독해로 넘어갑니다. 밥비문학은 지문 길이에 따른 학습 이외에도 106쪽과 같이 비문학 독서 영역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경제, 기술 제재를 별도로 구성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집중 배치된 지문을 통해 더 큰 학습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분권으로 되어 있는 지문 근거 해설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장은 구성과 특징으로 성과 도형을 사용한 지문 분석과 제대로 독해법의 모범 답안, 오답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배경 지식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페이지를 넘기면 단지문 독해의 정답과 함께 지문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뿐만이 아니라 설명을 참고하여 도형을 이용한 글의 구조를 쉽게 파악하는 훈련을 하고 각 문단의 요약과 문장 간의 관계, 전개 방식 등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대로 독해법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은 독해 훈련의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 문항의 해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항 해설에는 정답인 이유 외에도 오답인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으로 헷갈리는 문항에 대한 판별력을 기르고 표기한 정답률을 통해 문제의 난이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 돋보기는 지문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로 독해를 위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뒷장은 빠른 정답으로 문제를 풀고 빠르게 답만 살펴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밥비문학 2023 수능 대비 교재를 살펴보았습니다. 밥비문학은 어려워진 비문학 독서 영역을 준비하고 다양한 장치를 통해 독해 능력 향상과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가지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교재입니다. 가까운 서점에서 노란색 표지에 꿈을 담는 틀 밥비문학을 살펴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교재에서 또 뵙겠습니다.